권력을 쥐니까 그냥 아주 있는 겁니다. 쥐어짜가지고 정말로 절대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게 바로 지금 현재 대통령인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낭만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걸 제대로 잘 써봐야지 다른 사람도 나와 같겠지,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지금 바보같이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결국은 또 뺏기고 또 줘버리고,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또 어머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됐지 이러면서 한탄하고. 지금 이게 우리 모습이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전 참 답답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왜 권력을 다 나눠줘가지고 문제가 있었냐고 얘기하면서 탈탈 털어서 저 아주 악랄한 종자들을 갖다가 박살을 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그것이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맞게 활동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활동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갑자기 국민들이 열광해가지고 다시 또 대통령 뽑아준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0.73%입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진보되어 있냐면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라는데 이제 대학 강사인데, 강사들도요, 인권교육, 젠더교육, 폭력교육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잖아요. 뭐 법원에서 판정을 합니다만, 검사는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건데, 인권기본도 다 있잖아, 규칙들도요. 그러면 이런 거 못하면 작사, 그런, 이런 거 작사를 냈었어야 돼요,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을 왜 뽑은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뽑았어요? 전 안 뽑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뽑으신 분들 왜 뽑으신 거예요? 뭘 기대한 거예요? 저도 안 뽑았어요. 아직 뽑았는데. 아니, 이제, 근데 두 가지가 있었죠. 뭐, 그 당시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지금이야 다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합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공정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조국 지금 당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중도층 같은 경우가 못 믿겠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또 하나가 이제. 문재인 정부를 왜 못 믿었어요? 조국 대표가 뭐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아니요, 이제 조국 대표가 했던 행태와 관련해서, 네. 그 당시에 있는 국민 중도층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상식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것을 옹호해주는 모습 때문에 중도층 여론들이 좀 소위 한쪽으로 갔던 게 사실이고,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부동산 문제였었죠. 네. 부동산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민생 문제랑 공정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중도층들이 상당히 좀 이반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이반한 측면들에 맞게 정책들이나 진정성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2022년 3월 선거까지는 중도층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던 측면들이 꽤 컸던 거죠. 네. 그래서 정권이 넘어갔던 측면이 있는 건데, 지금에 와서는 검찰의 포악성들이 얼마나 포악한지를 알면서, 아, 조국 당 대표가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검찰 놈들이 탈탈 털었구나 하면 이제 아니까, 소위 40, 50대 같은 경우는 대거 비례대표에서 소위 조국혁신당을 투표했던 측면이 네. 분명히 있는 건데, 뭐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대적 한계이긴 합니다. 시대적 한계이긴 하고 해서 더 중요한, 더 핵심적인 부분들은 검사에게 그런 권한 자체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국회 선거 뺏어버려야죠. 기소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사는 국가수사본부로 하든지 해서, 소위 이 한 집단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목도했으니까 그걸 바꿔내야죠, 무조건. 아니, 근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실은 검찰개혁 하겠다고 너무 권력을 많이 주니까 그런 행동한다, 그렇게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못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센 권력인지를 우리가, 언론하고 검찰 권력이 얼마나 센 것인지를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허술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이 그립이 얼마나 센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할 수가 있을까가 문제가 아니고. 아, 그럼 예를 들면 특검 거부권하면 안 되면 안 할 겁니까?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해야죠. 열 번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건 이제 불가지죠. 안 된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러면. 해야죠.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지배받고 계속 삽니까? 지금 그리고 아니 선출받지 않은 권력한테 지배받고 지배받고 사는, 그러니까 지금 잡혀가요 꼭 지배받는 겁니까? 정신적으로 이미 지배받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잡혀가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법이라는 것이 원래 최소로 행사하도록 법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법의 집행은 최소화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법을 지키고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제가 최근에 만난 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직에 계신 분인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하면 본인 가면 다 틀어볼까? 제가 성당 다니거나 절에 다니거나 교회 다니면 다 기부금 영수증 100% 똑같나? 아니,
대한민국 판사 검사 다 공직자인데 본인이 연말정산해가지고 가져오는 서류 있지 않습니까? 네. 100% 검증해가지고 다 따져보면 완벽합니까? 아닙니까? 자, 이거 다 털어서 이걸 그냥 언론에 다 줘서 까발리자, 다. 네. 5천만 명 국민 중에서 정말 완벽하게 깨끗해서 맞다는 사람 잘 없을 거다. 자, 그런데 저 사람 찍히잖아요? 지금부터 그렇게 털어. 다 털어. 그래서 압수수색 발부해가지고요. 제가 움직였던 모든 동선, 그리고 CCTV 다 가져와서 다 보면, 자, 횡단보도도 위반도 했을 거고, 어디 술 먹다가 끄떡끄떡 이렇게 당기기도 했을 거고, 야, 이 사람 지금 소득조회 다 한번 해봐. 세금 제대로 냈어, 안 냈어. 뭐, 혹시라도 거래관계 문제가 있어, 없어. 다 해봐. 이렇게 해서 5천만 국민 다 털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4천만 명쯤은 감옥 가거나 최소한 기소돼야 될걸요. 그래서 최소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원래 예방의 목적이 있는 것이 처벌의 목적이 있네. 처벌을 해야 하지만 법이 있음으로써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하도록 끊임없이 국민들을 계몽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치가 국가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하는 게 원래 목표였죠. 엉터리로 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엉터리로 가고 있는 것이니 그들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법 집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금 장기환 평론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때가 왜 검찰 정치검사 전성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당시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1과장으로 재직할 때 2년 전에 지금 보도됐던 것 보면 그 노정현 씨 남편 되시는 분이죠. 그 곽상원 변호사가 폭로했던 내용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게 2009년 5월인데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노정현 씨의 불법 송금 사건을 기소했고 그 주변을 낱낱이 수사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그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데 지금의 모습 여러분 뭐 너무나 지겹게 얘기하고 있지만 본인 김건희 여사 관련한 모든 특검법 그런 것들 다 비호하기 위한 검찰 인사를 단행했고 특검법 무조건 거부하고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번 토요일 날 민주당 국회의원 다 나가자. 우리 한번 이번에 정말 탄핵 우리 한번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총선 이후에 달라지지 않은 이 대통령실 우리들에게 이중 플레이하고 있는 이 대통령실 우리가 한번 꼰대를 보여주자. 이 마음으로 지금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올 취재해 보니까요. 우와 깜짝 놀랐는데요. 네. 지금까지 그 집회 많이 나가셨잖아요. 네. 국회의원들 많이 나왔을 때 한 20명 나왔습니까? 20명 나온 적이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나온 거죠. 자, 이번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